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태광센터의 이선준이가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야곱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. 그 성격이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했어요.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해가지고 얼마나 끈질기게 내 것을 잡으려고 했는지,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떠나 결국 자신보다 몇 배나 잘 속이는 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. 보통 사람은 같으면은 벌써 포기했을 텐데,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속고 또 속으면서 인내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. 이것이 야곱의 큰 장점입니다. 그 때문에 야곱은 마지막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.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들어가 바로왕을 만난 자리에서 야곱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.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. 130세가 되어 먹을 것이 떨어진 거지 노인이 되었고, 하나밖에 없는 딸, 세겜 추장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.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속이면서 살아온 결과가 이런 결과입니다. 야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고 헤브론 땅을 떠나기 전 부엘세파에서 하나님께 단을 잡고 겸손하게 물어봅니다. 하나님, 제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으로 들어가도 됩니까? 믿음의 조상들은 결국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준 인물입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Thank you so much. God bless you all.